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지금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제 잎사구를 따가지고. 네. 잎사구 따서 이제 잎사구도 이제 뭐 지저분한 거 안 따고 이제 좋은 것만 따가지고서 이거 이제 말려서 하려고 잎사구 따고 있어요. 아, 건조해서 이제 갈아내고. 예. 저번에도 몇 번 따내셨잖아요. 그렇죠, 몇 번 땄죠. 이 다른 채소에 비해서 이게 잎이 수확량이 상당히 많죠? 예, 이거 잎을 따가지고서 뭐 쌈같이 싸먹기도 하고 부드러운 거는 예. 또 돼지고기 꼬먹는데 이거를 잎을 넣으면은 꼬먹을 때 돼지고기 냄새가 안 나요. 돼지가 안, 또 삶을 적에 잎을 넣어서 삶을 거 같으면은 뚜껑 열면은 돼지냄새가 확 나는데 이건 돼지냄새 일절 하나도 안 나요 이게. 그래서 정말 참 이게 특이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. 식감은 어떠셨어요? 아주 뭐 좋았어요 정말로. 그냥 뭐라고 말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하여튼 누구든지 친구들하고 한양 먹어보고 우리 조카들도 와서 이제 모두 금초 때 와서 먹고 하는데 하여튼 전혀 이 돼지고기를 고소 먹어도 냄새 안 나지 삶아서 그냥 썰어 먹어도 냄새 나는 이게 조카들이 좋아가지고선 말이지 애들하고 전부지 아주 많이 먹었어요 약간 먹어도 질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